영화 프로메테우스.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이 2012년에 만든 SF 영화. 여기에 사람을 창조한 외계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계인들은 이렇게 불립니다. We call them engineers. 만약 이 외계인들이 고대인들에게 신으로 추앙받았다면 엘리자베스 쇼 박사는 왜 신이라 부르지 않고 엔지니어라고 불렀을까요? 엔지니어라는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붙인 이름일까요? 영화에서 이 외계인들이 사람을 창조한 존재로 설정됐기 때문에 그냥 엔지니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을 엔지니어라 부르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그려온 전통입니다. 엔지니어가 무엇인가요? 엔지니어는 뭔가를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신에게 뭔가를 만드는 존재, 뭔가를 창조하는 존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옛날부터 그래왔습니다. 다만 엔지니어 대신 다른 말을 썼을 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책 국가론과 티마이오스에서 우주 또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데미우르고스라 불렀습니다. 데미우르고스는 데모스와 에르고스가 합쳐진 말로 원래 뜻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 또는 남들을 위해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이 뜻이 변하여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영어로 데미얼지라고 부르며 Artisan, Artificer, Craftsman 등으로 번역합니다. Artisan, Artificer, Craftsman은 우리말로 장인에 해당하며 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창조주 또는 조물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봤으니까 데미우르고스는 엔지니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데미우르고스, 우주를 창조하고 물질세계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데미우르고스, 프로메테우스에서 엘리자베스 슈어 박사가 언급한 엔지니어의 정체는 바로 데미우르고스인 것입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데미우르고스는 신분의 변화를 적습니다. 플라톤의 세계관에서 물질세계는 이데아 세계보다 한 등급 떨어지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서기 1세기에서 4세기 네오플라톤학파 철학자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되면 물질세계를 창조한 데미우르고스는 이데아를 주관하는 신보다 서열이 낮은 신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데아를 주관하는 신이 최고신이고 우주, 즉 물질세계를 창조한 데미우르고스는 서열 2위 신이 되는 것입니다. 데미우르고스는 기독교 영지주의와 만나면서 한 번 더 변신을 합니다. 기독교가 발생한 시기는 로마 제국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은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 문명 경기장에서는 검투사들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고 로마 시민들은 향락에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악이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통 철학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자주 묻던 물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이 정말로 사랑이 가득한 신이라면, 그리고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넘치냐고. 이것은 악의 근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물음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신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에 넘쳐나는 악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영지주의가 등장합니다. 영지주의는 나름대로 이 물음에 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의 성격과 신약성서에 나오는 신의 성격이 다른 것에 주목했습니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신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신이었지만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은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과 신약성서에 나오는 신을 서로 다른 신이라 보고 신약성서에 나오는 신을 네오플라톤 학파에서 말하는 최고신,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을 네오플라톤 학파에서 말하는 데미우르고스라고 본 것입니다. 서기 2세기 무렵이 되자 니콜라스, 바실레이데스, 발렌티누스, 마르키온 등 여러 영지주의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가르친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중에서 주목할 사람은 마르키온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지주의 지도자들은 철학자 같은 성격이 강했지만 마르키온은 종교 지도자로서 면모가 강했고 또 마르키온파가 다른 영지주의 교파들과 달리 비교적 오래 교단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마르키온도 신약성서에 나오는 신을 네오플라톤 학파에서 말하는 최고신과 동일시하고 구약성서에 나오는 여호와를 네오플라톤 학파에서 말하는 데미우르고스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신은 사랑이 가득한 신이지만 세상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신이었고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사에 관여하는 데미우르고스는 정의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정의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데미우르고스가 징벌을 내리고 또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데미우르고스는 또 징벌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폭력이 난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키온의 이러한 가르침은 곧 변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르키온의 주장은 신이 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유일신 사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신약성서에 나오는 신만이 유일한 신이라면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서기 3세기 초 마르키온파에서 대담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신, 즉 데미우르고스는 사탄이라는 주장입니다. 유일신 사상에서 신은 둘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약성서에 나오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은 신의 대적자, 곧 사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이 넘치는 것은 사탄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마르키온파라 부르는 기독교의 한 이단 교파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플라톤에 의해 물질세계, 즉
우주를 창조한 신으로 추앙받던 데미우르고스는 기독교 영지주의에 의해 사탄으로까지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엔지니어는 결코 착한 외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엔지니어와 데미우르고스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한 말들을 요약하겠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론과 티마이오스에서 우주를 창조한 신을 데미우르고스라 불렀다. 데미우르고스는 영어로 artisan, artificer, craftsman 등으로 번역하며 이는 우리말 장인에 해당한다. 네오플라톤 학파에서는 이데아를 주관하는 신을 first god, 물질 세계를 주관하는 신을 second god이라 부르고 second god을 데미우르고스라 하였다. 기독교 영지주의는 first god을 신약 성서에 나오는 신, 데미우르고스를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으로 보았다. 데미우르고스는 나중에 유일신 사상과 결합하면서 사탄으로 전락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엔지니어는 그 이름으로 추리해볼 때 플라톤이 말한 데미우르고스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